있잖아요. 된 것들도 그랬고 아르테타 때도 그랬다. 그러면 이게 정말 감독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뱅거도 이거 이 경기 보고 이 경기 보고서 캠벨이 뭐라고 했더라고. 아 예,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비수가 있으면 괜찮아. 왜냐면 출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만약에 그런 수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술적인 문제로 실점을 한다? 물론 어제 세트피스에서 지역방어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면 감독한테 뭐라 그래야지. 수비전술이 왜 그 따위냐. 램파드도 사실 지역방어다 세트피스 실점 많았었잖아. 좀 안 바꿨잖아. 근데 약간 하이브리드로. 근데 이렇게 선수들이 똥을 싸는 애들이 여기는 설사똥, 여기는 된똥, 저긴 막 오줌 싸고 있고 아, 똥얘기 존나 좋아. 다비드 루이즈는 그 막 위에서 이질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감독 얘기 못해. 감독을 비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지난번에 부천 죽이라고 왔어요. 부천 대퇴전 김영찬이다. 이경규의 남자. 아, 김영찬이 이제 완전히 적을 해가지고 붕대를 묶고 있어요. 네네. 잘하더라고 피가 나는데도. 이제 차라리 그런 열정 있고 투지 있는 수비수 김민 가지도 않아. 거기까지 안 가. 김민재까지 가지 않아. 아.